전시관 입구를 들어서면 지난해 11월 경산 하양 양재리에서 발굴된 원삼국 시대 최고 수장급 무덤을 그림으로 그려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온 대형 청동거울과 청동검, 호랑이 모양 허리띠 고리 등이 같은 시기에 평리동과 팔달동 등 대구 시내 여러 곳에서 발굴된 무기나 금속 공예품과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이 시기의 유물이 한 지역에서 발굴된 것은 남한에서는 금호왕이 유일한데 이번에 발굴 지역과 유물별로 특징적인 것을 골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청동 제품들이 나와 있는 유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호왕 유역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문물들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보다 앞선 청동기 시대와 바로 이어지는 삼국시대의 발굴 유물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재 허리띠의 고기 모양 장식 안에 새긴 또 다른 고기 문양이나 어린아이 순장자 모습 등 경산 임당이로본 유물도 따로 전시됩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더하기 위해 도굴봉을 잡고 유물을 발굴해 공부하는 디지털 체험 영상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밤이 되면 도굴꾼이 나타나고요. 낮이 되면 도굴꾼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발굴 탐험가들이 나오는데 또 문화재들을 터치하게 되면 금동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금호강 유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을 발굴 유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대구박물관의 금호강과 길 특별전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TBC 정경훈입니다.